로즈 카푸치노래요. 너무 예쁘게 생겼죠? 카푸치노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다 아시죠? 앞에 남자 있을 때 이제 수작 부리고 싶을 때. 얼마나, 얼마나. 오빠 저 자취해요. 오피스텔 카드 다 띄었어. 자, 이렇게 수작스러워 드지 않으려면 적당히 하세요. 아우. 어, 어머! 어, 어머! 장미 맛이 났어요. 이게 왜 갑자기 장미 맛이 났지? 로즈향나 이게 와 어느 정도 로즈향이냐면은 로즈캔디라고 있잖아요. 먹으면 장미향 확 나는 거 되게 기분 좋은 향이잖아요. 그 정도의 향이 나요. 어울리면 너무 좋다. 부드러워서. 맛있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와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에그타르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에그타르트를 한 두 개 이상 먹으면 좀 물리잖아요. 아무래도 그 노른자 좀 느끼한 맛 때문에. 근데 와 얘는 사정없이 먹겠는데요. 이게 망고 과육이 상콤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싼 애는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과자처럼 이거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? 와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? 어, 전 솔직히 비주얼은 로즈 케이크였는데 맛은 좀 제 스타일은 이쪽이네요. 아, 아, 저 다 먹었고 꽃잎이 남았네. 이거 보니까 진짜 그거 같다. 생각난다. 할머니 칠순 때 외가 다 모이면은 꽃잎 내가 먹겠다고 막 싸웠거든요. 지금 많이 컸겠지. 형호야 잘 있지? 이번 연도에는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길 바랄게. 효진아 잘 있지? 너가 벌써 커서 아기를 낳았다니까. 무경아 잘 있지? 이렇게 추억을 소환하는 맛이네요. 여러분 여기 오셔서 친척들한테 영상 표시 쓰고 가세요.